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 방금 저랑 정환이랑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이제 숙박을 하러 루시다 호텔에 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외관을 보니까 되게 새로 지어서 예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결하고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부도 진짜 궁금한데, 저희가 오늘 숙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호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은 작품의 촬영을 또 앞두고 있는 배우들이라 MT 겸 놀러를 왔는데요. 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성경씨 어떠세요? 우리 작품 MT는 또 처음이잖아요. 아, 오랜만에 너무 이런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요즘 이런 데가 그리웠어요. 약간 시골 느낌? 좀 이런 숲속 자연 이런 게 그리웠었는데 약간 힐링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종환 씨는 어떠세요? 오늘 라운딩도 같이 했는데. 네, 저 아까 전에 여기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깔끔한 데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외관 보이시다시피 좀 약간 깔끔해 보여서 이미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대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루시다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MT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루시다 호텔 1층으로 들어왔는데요. 로비에서부터 고급진 느낌이 엄청 드는 것 같아요. 두 분 기대되시나요? 네, 저도 여기 들어와, 밖에 외관 마찬가지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나 뭐 다 청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깔끔하고 여기까지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합격입니다. 근데 약간 화이트 골드 인테리어라서 더 깔끔한 게 있고, 대리석 인테리어다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네, 맞습니다. 올해 4월에 건축됐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이 안 지나서 깔끔하고,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은 새집 증후군처럼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관리를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객실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짜잔! 현우와 성경이의 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각자 소지품을 침대에 뒀는데 누가 누구 건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이제 객실에 들어왔는데 침대가 이렇게 싱글로 두 개가 있어서 뭐 서로 이렇게 자고 그럴 때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인 룸이에요. 그래서 스위트룸은 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방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보시죠. 짠! 여긴 제 방입니다. 네, 방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종환이와 저희 카메라 감독님의 방입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들 화장실도 두 개고, 그 다음에 각자 되게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서 가족끼리 왔더라도 분리가 돼 있어서 가족끼리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어가지고 뭐 여름에도 괜찮고 겨울에도 온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관에도 에어컨이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에어컨이 무려 3대가 있습니다. 네, 거실에도 에어컨이 뭐 물론 있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뭐 이야기 나누시면서 뭐 드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자체가.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벽지랑 이런 색깔도 그냥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신경 많이 쓴 거 티나지 않아요? 톤앤매너를 많이 맞춘 것 같은 느낌이어서 루시더테 저희는 처음 왔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죠. 밖에 사실 뷰가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창밖을 저희가 아까 찍어 왔었는데 보셨죠 여러분? 그 창밖을 찍어 왔었는데 그 창밖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월풀 욕조에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월풀 욕조에서 또 목욕하는 모습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풀 욕조도 한번 들어가서 놀아볼 건데 래시가드 가져와 있나요? 아 그럼요. 래시가드 가져와 얘기를 듣고 안 가져왔는데. 아 상의탈이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오. 아, 여러분 저희 영상을 보시면 이 설 배우의 상탈하신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없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들고 왔고요. 네. 우리 설 배우만 상탈 하는 걸로. 뒤에 봐주세요. 이게 화보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입겠습니다. 오늘은 루시더 호텔에서 배우 김상경과 배우 설종환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봤는데요. 저희 오늘의 마무리 코스는 바로 이 야외에 설치된 월풀 욕조에서 재밌게 노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월풀 욕조? 아 여기서 지금 안 나가고 싶어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뷰도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해. 그리고 물온도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욕제를 풀어서 되게 쫀쫀한 거품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정말 루시다 호텔에 오셔가지고 대우 단양CC와 루시다 호텔의 패키지 이용해보시면 골프의 라운딩부터 정말 천국같은 하루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우 단양CC와 루시다 호텔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